그러니 제가 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달인의 그런 마음을 알기에 지켜보는 아내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 저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심을 한 거거든요. 함께 보낸 세월만큼 이제는 한몸 같다는 부부. 구두를 수거하는 일은 아내 박임숙 달인의 몫입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몇백 컬리의 구두를 모두 직접 수거한다고 합니다. 구두를 수거해서 운반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양을 수거하려다 보니 생긴 달인의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나와라 만능팔, 일명 구두 팔걸이 기술입니다. 쭉 뻗은 팔 위로 구두를 척척 올리는 달인. 그리고는 두 손으로 들기에도 힘들어 보이는 구두 수거대를 한 손으로 반짝 들어서 양손 가득 구두를 들고 유유히 이동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신발 수거하는 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구두가 무려 30켤레. 그 무게가 짐작되시나요? 와, 지금 이게 몇 켤레예요? 6켤레인데요. 와, 이렇게 되세요? 네. 놀 데가 없으니까 제가 팔로 들고 내려갑니다. 팔 괜찮으세요, 팔? 예, 네, 괜찮아요. 말은 덤덤하게 하고 있지만 얼굴 위로 흐르는 땀에서 그 고된 정도가 짐작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건물을 오르내리며 구두를 수거한다는 달인.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양을 운반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양쪽에 이게 두 개밖에 못 들었거든요. 네. 힘이 없어서.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겨서 이게 차곡차곡 하나씩 쌓다 보니 되더라고요. 자석으로 붙인 듯 팔 위에 착 안착한 구두, 정말 대단합니다. 다른 분 들어보시고 이거 어떻게 드냐고 여자분이 그러는데,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무겁지 않거든요. 이 작은 공간에서 지난 40년간 일해온 달인. 누군가 신던 구두로 가득한 공간에서 환기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채 종일 일하다 보면은 힘들 법도 할 텐데요. 신발 속에서 이렇게 닦다 보면은 다른 분들은 이렇게 발냄새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만성이 돼가지고 뭐 발냄새 나고 이런 거는 몰라요. 이런 같은 데는 이제 바로 이렇게 벗어줬을 때, 장갑을 넣었을 때 좀 끈적기 그 기능이 있는데 발 냄새 나는 거는 못 느껴요. 발 냄새 나는 걸 느꼈으면 아마 못 했겠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직업이 천성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신발 이제 바꿔주실 때 그거 염려해서 안 바꿔주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개의치 않으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괜찮고. 남편을 도와 구두를 닦고 나면은 아내는 가게 밖으로 재빨리 구두를 옮기는데요. 저 작은 공간에 이 많은 구두가 다 들어가 있었다니, 이거 정말 참 많기도 많습니다. 오늘 닦은 구두만 300켤레. 그런데 한 번에 놓으니 모두 똑같은 구두 같아 보입니다. 이때 구두를 찾으러 온 손님. 워낙 구두가 많다 보니 자기 구두를 못 찾는 해프닝도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와, 못 찾죠? 이 시골을 왜 못 찾으세요? 못 찾죠, 너무 많은데. 난 되게 궁금한 게 구두가 무슨 표시도 안 하더라고요. 네. 표시도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제자리에 갖다 놓고 수거해서 했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신발이 많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저희 아저씨 이제 도우면서 하다 보니 남들한테 달인 소리도 듣고 그런 것 같아요. 달리 표시를 하지 않아도 수백 켤레 구두의 주인을 모두 안다는 박임숙 달인. 본격적인 구두 배달이 시작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구두를 주인의 자리에 가져다 두는데요. 근데 이게 다 맞긴 맞는 거겠죠? 제 거요? 네. 아, 예, 그럼요. 아, 맞으세요? 예, 항상 보고. 네. 구두만 봐도 구두의 주인과 자리가 척척. 여태껏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구두 배달을 해왔다고 합니다. 항상 일정하면 모르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층간에 배치를 다 바꿨거든요. 또 중간중간에 보면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심하고, 그런데도 그걸 뭐 알아서 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죠? 대단한 거죠. 처음부터 적지 않는 습관을 들였던 것 같아요. 적는 게 습관화가 돼서 빨리 못할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안 적고 빨리 머릿속에 이렇게 암기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혹시요. 예.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아 공부 못해서 공부. 공부하고 별개예요. 잘하셨을 것 같아. 잘했으면